예, 북한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. 북한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미래 과학자 거리에 고급 대형 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. 그러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.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이 마트가 상징하듯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짧은 기간에 평양 신시가지 미래과학자 거리에 문을 연 고급 상점입니다. 지하 1층, 지상 5층 규모로 식기, 가전제품, 유아용품이나 장난감을 판매하는 매장이 20군데가 넘습니다. 색깔도 곱지, 질도 좋지. 아니, 뭐 어느 곳부터 가져야 될지 모르겠구만요. 맥주나 탄산음료를 마시며 쉬는 곳, 놀이방 시설도 갖춰놨습니다.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꿈도 꿀수 없는 상점입니다. 평균 월급이 1달러도 안 됩니다. 지금 현재 평양의 고급 상점에서 팔리는 분유 한 통의 가격이 50달러에 달합니다. 북한 주민들의 월급 100배에 달한 돈이 있어요. 대동강변의 청류관이라는 고급 식당 역시 한끼 값이 많게는 수백 달러에 이릅니다. 순환의 강이었던 보통강에 와서 우리가 휴식의 한 끼를 지내면서 푸짐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소. 북한 부유층은 장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번 돈주나 이권에 개입하고 상납을 받는 특권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장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보다 더 심해졌습니다.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주의식 평등이 흔들리는 현상이 주민 인식과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. SBS 김하영입니다.